5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올백 예상 문제집 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선생님이 드린 교재 189쪽 펼치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식을 권유하는 말에 거절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있네요. 음식을 권유하는 말에 거절을 할 때는 No thanks라고 하겠죠? No thanks. 뭐 배가 불러요. I'm full.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반대로 뭐 주세요 할땐 Yes, please. 뭐 Yes, please. I want some more.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겠죠. 2번,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무엇을 이라고 말이죠. 그쵸? 무엇을 하고 있니? 뭐 끊을 게 보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런 뜻이죠. 하다가 두죠. 두. 하다. 두는 하다라는 말인데 하다라는 말에 ing 붙이면 하는 중인이고요. 그러면 하는 중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하는 중이다. 뭐 또는 뭐 이걸 묻는 말로 바꿔서 하는 중이니 이런 말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ing 형태와 그 다음에 be 동사를 섞어서 쓰면 되겠죠. 근데 묻는 말이니까 이 be 동사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죠. be 동사 you니까 be 동사는 are 쓰고요. Are you doing? Are you doing?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고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What are you doing이죠? What are you doing? Okay, how are you doing은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니? 이런 뜻이죠. How는 안부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러죠. What are you doing은 what이 무엇, 무슨, 어떤 이런 뜻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Okay, 계속해서 3번, 4번.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그래서 이것 이 책이니라고 묻는 거죠. 이것 이 책이니 하고 싶으면 저 이것은 this죠. 이것은 그 다음에 너의 책 하면 너의가 your죠. your book 하면 되겠죠. your book. 그러면 묻는 말이니까 뭐 이것은 너의 책이다 이러고 싶으면 this is your book 해야 되는데 묻는 말이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서 is this your book 하면 되겠죠. Is this your book? 여기서 내 책이 맞으면 yes, it's mine 하면 되겠죠. Yes, it's mine. 또는 뭐내게 아니면 no, it's not mine. 아이고, not m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this your book? Yes, it's mine. No, it's not mine. 그 다음에 뭐 it's 그것은 제인의 것이야. It's Jan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this your book? Yes, it's mine. No, it's not mine. It's Jane's.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소유를 묻는 말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장소의 위치를 부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나요? 이런 거저 얘기한다 칩시다. 화장실 어디 있나요? 하고 싶으면 Where is the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Where is the bathroom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ere is the bathroom? 또는 뭐 우체국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또는 뭐 도서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library? 이렇게 where는 위치를 부를 때, 저 위치, where의 뜻이 어디라는 뜻이죠. Where is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해당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말. 자, 여기는 화장실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다 할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bathroom 이라고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아, 참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 안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다시 돌아가세요. 자, 2번 문제. What are you doing이라고 얘기했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했을 때는 나는 What are you doing이었죠. What are you doing이라고 물었어요.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할 때는 뭐 공부하다가 study죠. study 공부하다 공부하는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중인으로 바꾼 다음에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시를 뭐로 바꿔주려면 하다시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랑 함께 사용하는 것은 am이니까 I am studying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I'm studying English. What are you doing? I am studying English. 얘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꼭 씁니다.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I'm studying English. 뭐 I study English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공부한다가 아니고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Is this your book? 했을 때뭐 대답은 아까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Is this your book? 아, 참 여기도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Is this your book? 있을 때뭐 아까 전에 It's mine 또는 It's not mine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 대고 Is this your book? 이라고 물었는데 Yes 뭐 I am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쓰는 거 아니죠.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야지 나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죠. Is this your book이라고 물었는데 이거 네 책이라고 물었는데 그래 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다시 5번 했고요. 5번 했죠. This is 뭐 이렇게 물었겠죠.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겠죠.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는 Where 아까도 얘기했지. Where is the bathroom? 이라고 물었겠죠. Where is the bathroom? 이렇게 물었는데 뭐 This way 이쪽으로 와 이렇게 일단 얘기했겠죠.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A가 Where is the bathroom? 이라고 물었더니 B가 이쪽으로 오세요. This way 라고 한 다음에 화장실에 도착해서 This is the bathroom.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줄수 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 지금 묻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말 아니죠. 묻는 말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하는 중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he 어떤 이다 축구하는 중이다. He is playing socc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is playing soccer.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더니 무엇을 what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었겠죠. What is he doing? He is playing soccer. Okay, play soccer는 축구를 하다죠. 그쵸? 축구를 하다. play soccer. 내가 필요한 거는 축구하는 중이니 필요하죠. 축구하는 중이니. 그럼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면 playing soccer는 축구하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고 여기다가 be 동사 뭐 예를 들어서 am, are, is 이런 게 있고 he니까 is랑 써야 되겠죠. He is playing soccer. What is he doing? He is playing soccer. 또는 뭐 그냥 묻는 말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는 축구하는 중이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는 축구하는 중이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는 축구하는 중이니 is he playing soccer? Is he playing soccer? 뭐 yes, he is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Yes, he is. 뒤에 생략한 말은 Yes, he is playing soccer. 사커는 안 쓰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7번. 다음을 읽고 음식을 권하는 표현을 고르세요. 자, 마음껏 드세요. 저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뭡니까?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뭐 여기에 대해서 Thank you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Help yourself. Thank you. May I have some more? 이건 좀더 주세요 이 말이죠. May I have some more?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Sure. Here you are. 이런 게 있겠죠. 물론이지 여기 있단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다음 Where is the kitchen? 있습니다. Where is the kitchen? 부엌 어디 있어요?에 대한 대답은 This way, please. This is the kitch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re the kitchen? This way, please. This is the kitchen. 다음, What is she doing? 그녀 뭐 하는 중이죠? What is she doing에 대한 대답은 뭐 she is
뭐 달리기 하고 있다. She is running. 또는 뭐 그녀는 수영하고 있다. She is swimm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한번더 쓰는 거, 애가 생긴 게 run이라든지 이런 것들, run이나 swim 이런 애들은 생긴 게좀 썰렁한가 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일 땐 자음을 한번더 쓴다. 여기 모음 하나, 자음 하나죠. 그러니까 m을 한번더 쓰고 이렇게 ing를 써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걸 그냥 통째로 뭐 어디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애 만났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어쨌든 음식을 원하는 표현은 help yourself. Thank you. 다음 계속해서 다음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Is that your bag? 저거 네 가방이니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yes please는 안 되겠죠. 왜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Is that your bag? Yes, it's mine. 네 가방이니 내 거예요. No, 아니에요. It's Anne's. Yes, that's mine. 제 거예요. No, it's not mine. 제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죠. 자, yes, please는 뭐 do you want some more 이런 거죠. Do you want some more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겠죠. Do you want some more? 뭐 do you want some more cookies? 뭐 이런 거. 그렇죠? Do you want some more? 좀더 주세요.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Do you want some more? 나왔네요. 그쵸? 좀더 먹고 싶니? 좀더 want는 뭐 정확하게는 원하다니까.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Some more. 뭐 some more 라면, some more cookies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no thanks. 뭐 했어요? 달라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그렇죠. 거절했죠. 거절했으니까 I'm full. 배불러요. 이런 게 좋겠죠. Okay, here you are는 뭐뭐 여기 있다 음식을 내줄 때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죠. 뭐 here you are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뭐 이렇게 아줌마가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뭐 do you want some cookies 그랬어요. 아줌마가 do you want some cookies 그랬더니 내가 yes please 라고 대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줌마가 다시 쿠키를 주면서 here you are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Okay, do you want some more? No thanks, I'm full. 10번. 주어진 우리말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이것이라 그랬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쵸? 이것은 누구의 배니? 이러고 있죠. 이 배는 먹는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먹는 배는 안 배웠죠. 페어인데요. 이거 말고 물 위에서 타고 다니는 그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배이니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구의 배? Whose boat? 이렇게 시작하면 좀 궁금한 것부터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Whose boat? 그 다음에 is 묻는 말이니까 is가 먼저 나오고 is this 하면 되겠죠. Whose boat is this? Whose boat is this? Is this 해야지 묻는 말이 되죠. 그렇죠? This is 하면 안 되죠. Whose boat is this? It's Tom's. 담의 거예요. 담의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엔 191쪽 펼치시고요. 191쪽. 오케이. 전화를 걸어서 진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땐 is 진호 there? 해야 되겠죠. 거기에 라는 뜻이죠. 거기에 진호 있나요? is 진호 there? 또는 뭐 may I speak to 진호? 이런 것도 있겠죠. may I speak to 진호? can I speak to 진호? is 진호 there? 여기에 대해서 진호가 받았으면 this is 진호 speaking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this is 진호 speaking. okay. 뭐 is 진호 there? this is 진호 speaking. 또 this is를 생략해서 This is 진호까지 다 생략해서 speaking. Is 진호 there? speaking. 전대요. 이런 뜻이죠. 전대요. 다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랍니다.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는 내가 뭐뭐 해도 되겠니? 이런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may I tell, may I Tell me, 아, 아니네요. 상대방에게,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생각했네요. 예, 상대방에게 가족 소개를 요청한대요. 가족 소개를 요청할 때는 당신이 해줄래요죠? 당신이 말해주겠습니까? Can you tell 누구에게? me에게. 누구에 대해서? About your family. 하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sure, 물론이지, 뭐 of course, yes 이런 말 쓰고, 뭐 이분은 누구야 할때 this is 뭐 my mom,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이렇게 소개하죠.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Sure, this is my dad.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절대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처음 얘기할 때는 he is, she is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쪽은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Sure, this is my m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만 돼. 꼭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요런 거 보이죠? 요거. 그렇죠? 의무를 얘기할 때, 의무. 의무를 얘기할 때 쓰는 게 뭐예요? Must죠, must. 그럼 나는 지금 공부해야만 한다. I must study now 하면 되겠죠. I must study now.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친구가 Let's play computer games 이랬어. Let's play computer games 이랬어. 하자. 그랬는데 Sorry, 미안하지만 난안 돼. Sorry, I can't play computer games. Sorry, I can't. I must study now.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Let's play computer games. Sorry, I can't. I must study now. 안 됐네요. 여러분들 같은 신세인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만날 장소와 시간. 그쵸? 그쵸?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땐, can we meet at? Can we meet at? 뭐, 시간. 이렇게 얘기하죠? 아, 참, 이거부터 아니죠. Can we meet at 장소부터 해야죠. Can we meet at 장소,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무슨 수학 공식 공부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5시에, 5시? 너무 늦나? 학교, 일요일 날, 저 학교에서 10시에 만날 수 있겠니? 이런 거 얘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Can we meet at school? At 10 이러면 되겠죠. Can we meet at school at 10? Can we meet at school at 10? 예, 되면 yes. 그다음에 see you then 하면 되겠죠. 그때 보자. See you then. 이 then은 그때란 뜻이죠. Can we meet at school at 10? Yes. See you then.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되겠죠. 우리 뭐뭐 할래 할 때는 can we 하면 되겠죠. Can we 또는 뭐 shall we 우리 옛날에 패턴에서 그렇죠. Shall we meet at school at 10 이럴 수도 있겠죠. Okay. Can we 하면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런 뜻이죠. Can we meet at school. 자,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어에서는 우리는 10시에 학교에서 만날래 이러죠. 우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들은 장소가 더 중요한가 봐.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것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가 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뭐 사실은 약속을 정할 때 시간이 더 중요하다 할 때는 시간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시간보다 장소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안심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언제 가야 될지를 신경 쓰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지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럼 문화적인 차이죠. Can we meet at school at 10? 그다음 5번 그림을 보고 낱말에 체크 표시해라. 이런 장소를 보고는 당연히 우리말로 공원이라고 하겠죠. 그럼 공원은 영어로 park도 뮤지엄은 저 박물관이죠. 이런 곳을 보고 박물관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림이 걸려 있거나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뮤지엄이겠죠. 하지만 여기는 park 공원이죠. 예, 6번. 우리말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정말 친절하구나. 이런 깜짝 놀랄 말이죠. 여기서는 how W입니다. How kind of you라고 하면 되겠죠. How kind of you. How kind of you. You are very kind. 같은 말이죠. How kind of you. 여기 how는 여러분들이 how는 제일 먼저 어떻게 이런 뜻으로 배우죠? 어떻게 이런 뜻으로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할 거예요. 라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고 마음의 준비해. 나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할 거야. 라는 그런 표시로 쓰인 거지. 여기서 어떻게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이거 감탄문이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말할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하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How가 How kind of you. 정말 친절하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7번.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join us? 우리랑 같이 할수 있겠니?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Can you? 할수 있겠니? Join us 하는 것이 Can you join us?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Sorry, I can't. 이럴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안 돼. I must go. Go there.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an you join us? Sorry, I can't. I must go to 학원. 뭐 이러면 되겠죠. 자, speaking은 전화해서 전대요.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Is Gino there?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Gino면 speaking.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e you there 이거는 can we 우리 약속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Can we meet at school at 10? 우리 학교에서 10시 만날 수 있을까? Yes, see you there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 그래서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Sure, this is my dad.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는 Let me가 내가 뭐뭐 하게 해줘 이 말이죠. Let me. 그러면 내가 하게 해줘. 너를 도와주도록 이 말이죠. 내가 널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여기에 대해서는 Thank you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Let me help you. Thank you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Okay, can you join us? Sorry, I can't. Sorry, I can't라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Sure, yes 이렇게 또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Can you join us? Sure, why not? Let's 하자, let's do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ay, 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 다 알아주시고요. 8번입니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자, 그렇죠. 이 did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었죠. did는 뭐의 무슨 형, do의 과거형이니까 did you? 하면 과거에 대해서 물을 때 쓰는 패턴이죠. did you? what이 앞에 있으니까 무엇을 did you do? do의 뜻이 여기서 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은 뜻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녀석은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녀석이고, 얘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id you do의 뜻은 너는 했니죠. What? 무엇을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그럼 어제 한 행동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답도 하다시가 과거 형태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 like to cook. 안 되죠. 이거는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이죠. 너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I like to cook. 그 다음에 I must go home. 이건 집에 가야만 한다고요. 이거는 Can you join us에 대한 대답이죠. Can you join us? 우리랑 같이 할래? Can you join us? 그랬더니 Sorry, I can't. I must go home. 이럴 수 있겠고요.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쵸?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 어제 뭐 했니? 자, went는 go의 과거형이죠. went는 go의 과거형이니까 I went to the zoo.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 난 동물원 갔어. 그 다음, I am playing soccer. 이거는 난 지금 축구하는 중이다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are you doing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re you doing 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re you doing? I'm playing soccer. What are you doing? I'm playing soccer. 선생님, 5번. I played 과거형 있어요. 자, 근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Yes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은 Did you play baseball 에 대한 대답이죠. 5번은 Did you play? 너는 플레이 했었니? Did you play? Baseball 이렇게 물었을 때 Yes, I did 또는 Yes, I played baseball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시 정리하면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했었니? I went to the zoo. 난 동물원 갔어. 그러니까 5번은 안 되는 거. 너 어제 뭐 했니? 그랬는데 그래, 나 야구했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대화를 읽고 두 사람이 만날 장소와 시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보겠습니다. Can we meet at school at 5?
Can we meet? 만날 수 있을까? Where? At the school. 학교에서. When? At 5. Can we meet? At the school at 5.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소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오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오죠. Can we meet at school at the school at 5? Okay, see you there. 좋아, 그때 보자. 그러면 만날 장소는 학교. 학교 시간은 몇 시? At 5. 5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10번. 대화를 읽고 전화를 건 사람과 전화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영어로 쓰세요. 전화 건 사람이죠. 전화 건 사람. 그 다음 전화 받은 사람입니다. Hello, this is Kate. Is Jack there? Speaking.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인데요. Jack 있나요? 이죠.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 누구다? 케이트죠. 근데 여기에 is Jack there? 라고 물었죠. Jack 있나요? 그랬더니 speaking. This is Jack speaking.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사람이 Jack인데요. 이런 거가 저 전화 받은 사람 누구다? Jack이다. 됐습니까? 전화에 대한, 전화 대화에 대한 거였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이미 나왔던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낱말과 뜻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Fork, bedroom 틀렸네요. 그렇죠? Bedroom 침실이죠. 침실. Uncle 삼촌, wash 씻다. Park 공원. 2번 들어갈 것이 다른 것 고르래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달리다겠죠. 그렇죠? 조금 선생님이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글씨가. 오케이. 그래서 달리다 run이죠. run, you, jump, you, must,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ant, ant, 고모이모 숙모. 그 다음에 얘는 원하다겠죠. want, a죠. 애만 5번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중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yesterday, 언제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사보리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stud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I studied English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study는 원래 모습이고 그 다음에 studied가 무슨 형? 과거형이니까 이 형태 쓰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went, 고의 과거죠. played, play의 과거. washed, wash의 과거. did, 뭐의 과거? do의 과거형이죠. 나머지 애들은 went, played, washed, did. 과거형 잘 쓰였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4번. 다음을 읽고 남자아이가 할 일을 골라보래요. Do you want some more? 그렇죠? Do you want some more? 좀 더 원하니? 그랬죠. 근데 얘가 표정이 어우 손사래를 치고 있죠. 그러면 No thanks, I'm full. 배불러요. 이런 식으로 해답하면 되겠죠. 다음 계속해서 5번. 다음을 읽고 주어진 말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까죠. 뭐 끊어있게 보면 누가, 우리가, 몇 시에, 두 시에, 어디서. 그렇죠? 이거는 언제죠 이거? 언제. when이죠 when. 그 다음에 얘는 어디죠 어디. 어디. where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날까. 그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이죠. can. can. you라서 can we meet. can we meet. 뭐 이런 거 you. can we meet. Can you meet? 안 되네요. 그쵸. 그럼 답은 X 표시 없는 거.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2번은 요거밖에 없죠. at 2밖에 없죠. 2시에.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4번. Can we meet at the zoo at 2? 어디가 먼저 나오죠 또? 어디, 언제 이러죠. 어디가 중요해요. Can we meet at the zoo at 2?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다음 계속해서 6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렇죠? 그래서 2번 What is he doing이죠.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중이니? 지금 하고 있는 거 묻고 있죠. 하는 중인이다인데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니. What is he doing? He is playing baseball. 그다음 어제 뭐 했니겠죠? What 무엇을 did you do? 넌 했었니? yesterday 어제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ent to the zoo. 난 동물원에 갔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미나를 고르래요. 그래서 뭐라고 A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What is Mina doing? 미나는 뭐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she's running. 그녀는 달리는 중이야. 오버리죠, 달리고 있는 사람. 얘는 뭐 she's reading a book. She is painting a picture. She is singing. She is playing the guitar. She is running. 됐습니까? 계속해서 8번. 대화를 읽고 나미가 축구를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말로 써라. 자, how about playing soccer, 나미? How about playing soccer? 자, 축구하는 것 어떻겠니죠? 축구하는 것 어떻겠니, 나미야?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축구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저, how about playing soccer, 나미? 또는 이거 말고 can we play soccer, 나미? 해도 되겠죠. Can we play soccer, 나미? How about playing soccer, 나미? 또는 Let's play soccer, 나미. 해도 되겠죠. Let's play soccer. 근데 sorry, I can't. I must go home. 미안해. I can't play soccer. 축구 못해. I must go home. 난 집에 가야만 돼. 그래서 나미는 뭐? 집에 가야만 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읽고 지수가 찾고 있는 장소를 고르랍니다. 아이고,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요. 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룸이죠? 베드룸. 그다음에 여기 뭐 샤워기 같은 거 있네. 바스룸. 그다음에 여기는 뭐 식탁 같은 게 보이죠? 키친. 그다음에 여기는 TV 있고 소파 있으니까 리빙룸. 됐습니까? 그다음에 3번은 뭐 계집인가? 3번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지수가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수가 찾고 있는 장소 고르는 거였으니까 I want some water. 물을 원해요. Where's the kitchen? 또 어디 있어요? 부엌. 그랬더니 토니가 This way, please. 부엌으로 안내했겠죠. 4번. 예,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면 X를 표시하랍니다. N하고 D이 대화합니다. 저 N하고 D이 대화합니다. Hey, this is 잡채. Help yourself. 잡채야, 마음껏 먹으렴. Thanks. Oh, it's delicious. 고마워. 저 마음껏 먹어 했으니까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맛있네. Delicious 하면 맛있는 이란 어떤 시죠? 맛있는. 여기 is 써서 맛있다 되고 있죠. It's delicious. 잡채 is delicious. May I have some more? 상대방한테 허락받고 있죠? May I? 해도 될까요? May I have some more? 좀더 먹어줄 수 있을까요? May I have some more 잡채? Sure. 물론이지. Here you are. 여기 있다. 그래서 N은 집, 여기 보면 N이 help yourself. 잡채다. 마음껏 먹어라. 권했죠. 닉은 N에게 더 먹으라고 권유했습니까? 오케이, 닉은 N에게 더 먹으라고 권유한 게 아니고 May I have some more? 닉은 N에게 더 달라고 요청했죠. 요청. May I? 내가 해도 될까요? 요청했죠. 요청. May I have some more? 해도 될까요? 다음, N은 닉에게 잡채를 좀더 건넸다. 여기 보면 닉이 May I have some more? 그랬더니 Sure, here you are. 여기 있어. 라고 줬죠. 11번. 대화를 읽고 물건의 주인은 우리말로 쓰세요. Is this your cap, team? 이건 이 모자니, 팀? 이랬죠. 그랬더니 No, it's blue. 그거 파란색이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this, 보라가 가리키고 있는 this는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보라가 요 모자를 보면서 Is this your cap, team? 그랬더니 No, it's blue. Mine is red. 파란색이다. 내 거는 빨간색이야. Whose cap is this? 이거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Whose cap is this? 그럼 이거 누구 건데? It's 진호스. 진호의 것이야. 이 진호 거죠, 그쵸? 그러면 저 팀이 mine is red. 내거 빨간색이랬으니까 빨간색은 팀 있으면 되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12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문장을 바르게 배열하래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물었겠죠, 이렇게.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저 주말 잘 보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Did you? 저 했니?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id. I went to the park. 여기에 얘는, Yes, I had a good weekend 대신했죠. Yes, I had a good weekend. I went to the park. 즐거운 주말 보냈어. I went to the park. 공원 갔지. 그러면 이제 공원 가서 뭐 했는지 궁금하죠?
What did you do at the park? 맞아. What did you do there? 거기에서 what을 did you는 do 했니? 너는 했니? 말이죠. I played badminton. Hey, did you라고 물었으니까 과거로 대답해서 나는 배드민턴 했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13번 대화를 읽고 리사의 남동생을 고르세요.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about your brother, Lisa? 뭐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죠? Can you tell me about your brother? 너의 브라더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누구야? 리사. 얘 이름이 리사인 거죠. Can you tell me about your brother, Lisa? 네, Lisa가 sure. He likes to play soccer. 그는 축구하는 걸 좋아해. 그럼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 이 친구. He likes to play basketball. He likes to listen to music. He likes to play the piano. 이런 거 아니죠? 14번. He likes to do 태권도도 숨어 있었네요. He likes to do 태권도. 이런 거 아니죠? 대화를 읽고 어색한 걸 고르래요. Hey,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도와주게 해주겠니? 말이죠. 내가 너 도와줄게. Let me help you. How kind of you. 정말로 친절하구나. 하나도 안 어색하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 어제 뭐 했니? I'm cooking. 난 지금 요리하는 중이야. 틀렸죠? 나머지 맞는 애들도 보겠습니다. Hello, is Miso there? 전화죠? 미소 있나요? Speaking. 제가 미소인데요. Do you want some more? 좀더 원하니? Yes, please. 더 주세요. This is the living room. 거실이야. Wow, great. 멋지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소미가 어제 한 말을 고르래요. 오케이. 그래서 Did you go skating yesterday, Somi? 어제 스케이트 타러 갔었니? No, I didn't. 안 갔어. I went to the museum. 박물관에 갔어. 뭐? I did homework 아니고요. I went shopping. I went skating. I did the dishes. I washed the dishes. 아니죠. I went to the museum. 오케이. 계속해서 수호가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그래서 수호가 먼저 전화했네요. 먼저 전화한 애가 Hello, is Amy there? 그랬더니 에이미가 받았으니까 This is Amy speaking. 수호가 이제 지금부터는 Hi Amy. 뭐 나는 수호야 하겠죠? Hi Amy. This is 수호. 이제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책 보고 있죠. I'm reading a book.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17번 대화를 읽고 표를 완성하래요. This is my house. 내 집이야. Wow, it's great. 멋지구나. This is the living room. 거실이다. These are bedrooms. 이거는 침실이고. We have three bedrooms and two bathrooms. 침실 두 개고 화장실 두 개죠. This is the kitchen. 여기는 부엌이야. 자, 그러니까 몇 개인지 쓰래요. Okay. This is the living room. 거실은 한 개인 것 같죠? 여기에 한 개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한 개. These are bedrooms. 이것들은 저 뭐야? 그 침실이죠. 여기까지는 침실이 여러 개라는 건 알겠는데 몇 개인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we have three bedrooms. 그렇죠? bedroom이 세 개래죠? and two bathrooms. 그다음에 this is the kitchen. 여기 this is니까 한 개를 얘기하죠. these are는 여러 개인데 this is는 한 개니까 여기 kitchen 한 개를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18번. 대화를 읽고 밑줄친 부분 중 내용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상대방한테 can you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죠.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가족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Sure. This is my dad. 우리 아버지고. He likes to play badminton.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셔. Is this your mom? Is she 하면 안 됩니다. 그쵸? Is she 하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 He is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때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this is.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만약에 밑줄 쳐 있었다 그럼 얘도 어색하지 않죠? Is this your mom? Is she면 어색한 겁니다. Is this your mom? 이분은 너의 어머니시니? Yes. 이제부터는 저
근데 여기에 딴 사람 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왔죠. 그게 틀렸죠. She's my grandma가 아니고 소개할 때는 뭐라 그런다? This is my grandma. 그 다음부터는 she를 쓸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나서는 여자니까 she 쓰고요. 여기도 This is my dad, 우리 아버지야라고 소개했죠. 소개하고 나서는 he를 쓸수 있는 거죠. 아빠 남자니까. 근데 처음 얘기할 땐 this is 써야 되는데 여기 처음 할머니 소개하면서 she is 해서 틀렸죠. 예,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How about going to the zoo? 이거 뭐 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제안합시다죠. 그래서 zoo 동물원에 가는것 어떻겠니? How about going to the zoo? Let's go to the zoo. Can we go to the zoo? Shall we go to the zoo? 그랬더니 sounds good. 좋대죠. 동물원 가대죠. 그래서 약속 잡고 있습니다. 장소 나오고 시간이죠. Can we meet at the park at 3? 우리가 공원에서 3시에 만날 수 있을까? Okay, see you then. 그때 보자. Okay, 그래서 가려는 장소는 동물원이니까 2번이죠. 얘는 theater죠, theater. theater 아니고요, 그쵸? 그다음에 1번 park, park인 것 같아요. park 아니고요. 그다음에 store, 뭐 clothes store, 옷가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레스토랑 같대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이런 곳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zoo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뻔하게 뭐몇 시에 만날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at 3라고 했으니까 3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at the park,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공원에서 만나서 어디로 가기로 했다? 동물원에 가기로 한 거예요. Can we meet at the park at 3? 공원에서 3시에 만날 수 있을까? 좋아, 그때 봐. 그러고 있죠. 이건 then은 그때란 뜻이네요. 그때 보자. 3시에. 이 말이죠. 3시에 보자. 어디서? 공원에서. 공원에서 만나서 어디 가자? 동물원에 가자.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듣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봤고요. 오케이. 예상 문제부터는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으니까.